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제가 작년에 아마 BTS와 철학하기로 여러분을 만나 뵙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김강석과 철학하기로 여러분을 만나 뵙습니다. BTS는, 예,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예, 그 가수들이고, 김강석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젊은 친구들도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제가 서울대에서 오전에 수업을 하고 여기를 왔는데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르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김강석을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그 김강석 노래 좋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김강석이야말로 정말 젊은 친구들부터 또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들 좋아하는 그런 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김강석과 철학하기가 이제 이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제가 쓴. 그리고 강의 제목이기도 한데,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김강석과 함께 철학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강석의 철학을 우리가 뭘 이야기한다라는 게 아니고, 김강석과 함께, 그러니까 김강석의 노래와 함께, 노래도 들으면서 철학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요? 예, 네, 좋습니다. 자,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노래만 듣는 건 아니고, 그 노랫말 속에 있는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뭐 부제를 서양 철학사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김강석 노래와 함께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이 철학을 서양 철학 저 위에 고대부터, 고대 철학부터 현대 철학까지 쭉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 이 책은 서울대에서 철학 개론 수업의 교재로 썼던 거예요. 교재를 위해서 제가 마련했던 걸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자 해서 출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사 개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 책이. 그리고 또 이 내용에 관심을 KBS에서 가져서 KBS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연초에 일주일 동안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TV 강연. KBS ETV에서 TV 특강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여러분 그 마이클 샌델 아시죠? 정의란 무엇인가? 이 같은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김영사 200만 부 이상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저 책이 김영사에서 출판한 책이에요. 저도. 근데 마침 그 마이클 샌델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TV 특강을 한 거예요. 강연을. 그리고 그게 일주일 동안 했어요. 저랑 똑같은 이 주에 똑같은 시간대에요. 심지어는. 그래서 아, 내 특강은 하나도 안 보겠구나 했는데 그 마이클 샌델은 EBS에서 했고, 저는 KBS에서 했어요. 이런 방송사 덕인지 시청률은 제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샌델 EBS에 찾아서 보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신문에서는 언론에서 막 떠들었는데도 KBS는 뭐 키면 나오니까 그죠? 그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마이클 샌델은
정의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고, 저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마도 정의보다는 행복이라는 그 주제에 관심이 더 많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자, 이 철학개론을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제가 그때가 2009년 겨울학기였는데요. 학생들이 철학개론을 80명이 듣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편은 기쁘기는 한데 너무 안쓰러워. 아니, 이 친구들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80명이 이 한 학기 동안 어떻게 견딜까? 이게 너무 안쓰러워서 그러면은 이 어려운 철학을 좀 쉽게 또 재미나게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바로 이 가수 김광석의 노래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강의를 했고, 또 그 결과로 책도 만들어냈고, 그리고 TV 특강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철학의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오늘 플라톤을 하는데 플라톤의 철학을 모든 플라톤의 제 모든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주 핵심만, 에센스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더라도 여러분들은 더 관심 있으면 플라톤의 다른 이야기들도 철학들도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서양 철학사 강의니까 먼저 도대체 서양 철학이란 게 뭐냐 또는 철학이란 게 뭐냐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은 우리말로 철학인데 영어로는 필로소피죠. 필로소피. 필로란 말과 소피란 말이 합쳐진 겁니다. 필로란 말은 사랑하다. 사랑한다 라는 뜻이고 좋아한다 혹은 사랑한다는 뜻이고 소피라는 말은 지혜를 뜻해요. 그래서 지혜를 사랑한다. 이 이름이 왜 붙었느냐 하면 여러분 그 이 철학의 할아버지 하면 누굴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어떤 사람이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대답을 나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소크라테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철학자 혹은 그 일을 철학, 지혜를 사랑하는 일 이렇게 부른 거죠. 그게 일본을 통해서 철학이란 말로 번역이 돼서 우리한테 수입이 된 거죠. 우리는 그 일제기에서 그 점령을 당했잖아요. 35년인가 6년 동안. 그때 그 근대 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중 하나가 철학이죠. 그래서 들어오면서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철학이란 말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껏 바꾸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자, 철학은 학문, 학자는 학문이란 뜻이고 철자는 명석가. 그러니까 지혜로운 학문이다 뭐 이런 뜻이니까 뭐 잘 옮긴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가 흐릅니다. 자, 그러면 지혜를 사랑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지혜를 사랑하느냐. 지혜라는 건 알 지자에서 아는 거잖아. 도대체 뭘 알고 싶어 하냐.
알고 싶은 거다 그냥 막 덤벼들였어요. 철학자들이. 제일 먼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도대체 세상을 알고 싶다. 이 세상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고 싶다. 이게 이제 자연 철학자들이죠. 여러분 생각하시는 탈레스. 그뭐 호수에 빠져 죽었다는 빠져 죽었는지 뭐 하여튼 호수에 빠졌다는 그 철학자 탈레스가 뭐 최초의 철학자라고 얘기하는데 알려진 최초의 철학자죠.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요즘 과학적인 관심이죠. 자연과학자죠. 말하자면 세상의 그 비밀을 알고 싶어.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이제 세상보다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이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본격적으로 그런 그 예,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소크라테스. 그 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말이 뭡니까? 세상을 알라가 아니라 너 자신을 알라. 너는 누구야? 사람이죠. 사람을 알라. 사람을 알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을 알고 싶은 그런 궁금증 이런 거를 쫓아서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일종의 소크라테스 군단이라 할수 있겠죠? 그 이전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그 이전 사람들의 뭐 대표적인 사람 탈레스고 세상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물이 워낙 변화무쌍하니까 그죠? 물은 이뭐 둥그런 그릇에 집어넣으면 둥근 모양이 되고 넓적한 그릇에 넣으면 넓적한 모양이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온갖 모양들은 다 어찌 보면 재료는 물이고, 그 물이 어떤 모양을 갖추냐에 따라서, 뭐, 저, 돌도 되고, 산도 되고, 뭐, 온갖 것이, 나무도 되고, 온갖 것이 다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그, 어쨌든, 이런 이제 세상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런 탈레스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렇게 유치한 차원의, 연구가 아니라 조금 더 추상적으로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있는 게 있고 존재하는 게 있고 변하는 게 있는데, 예, 또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예, 어떤 게더 근본적인 거냐라는 관심을 가졌어요. 파르메니데스라는 이 철학자는 당연히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고 있는 것, 존재하는 것. 이게 제일 근본적인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있는 것을 뭐라 그럴까? 한자로 하면 존재라 그러지 않습니까? 존재한다. 그래서 존재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존재의 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양 철학의 주류가 됐어요.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디 가도 다 있는, 그리고 어디든 다 적용되는 보편적인,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영원불변하고 보편적인 어떤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전통이 파르메니데스로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쭉 이어져서 근대로 와서 데카르트, 뭐 칸트, 헤겔 할것 없이 쭉간그 전통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그래서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존재의 철학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 인기를 막 끄니까 늘 변진법처럼 이 안티가 생기죠. 요즘 또 누가 인기를 끌면 안티가 나오잖아요. 안티가. 그래서 딱 안티로 등장한 사람이 헤라클레이토스예요. 헤라클레이토스. 이 사람은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하는 거다. 변하지 않는 것은 잠깐 변하지 않을 뿐이지 곧 없어지고 생겨나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변하는 것. 이게 세상이다. 파르메네데스, 너희들은 그 잠깐 있는 것, 그걸 마치 영원하다고 착각을 한 거다. 그래서 세상은 변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변화의 철학, 아까는 존재의 철학, 있음의 철학이라면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세상이다 혹은 그 세상 그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이 철학이었다면 파르메네데스가,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하는 게 당연한 거다, 세상은 변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변화의 철학이란 전통을 가졌어. 이 철학은 서양 철학사에서 쭉 이어져 왔는데요.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 이걸 이은 사람이 누구냐? 쭉 내려오면 대표적인 사람이 니체예요. 니체. 그리고 지금 현대 철학. 현대 철학이 수많은 현대 철학자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비주류가 주류가 됐어요. 아, 세상 참 모를 일이죠. 근데 수천 년 동안은 비주류로 살았어요. 근데 그 비주류를 주류로 이렇게 스타가 되게끔 만든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니체. 그래서 니체를 현대 철학의 뭐 아버지? 혹 할아버지인가?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 아, 서양 철학사 뭐 다 끝난 거죠 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변하지 않고 있는 것, 존재하는 것. 이게 제일 세상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이런 말로도 하고 저런 말로도 하고 예, 그렇게 쭉 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변하는 거다. 변하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한 이 얘기를 또 이 사람은, 이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철학자는 저렇게 얘기하고 쭉 한 겁니다. 그럼 끝. 근데 서양 철학만 그런 게 아니라 동양 철학도 이 두 가지. 동양 철학도 변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것. 이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야? 이 서양에서는 성리학에서 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진리라고 할 때 그 리. 그리고 아니다.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변하는 거다. 이거 뭐예요? 기. 여러분 익숙하시죠? 예. 그래서 주리론, 리가 주된 거다. 기가 주된 거다 하면 주기론 뭐 이렇게 되겠죠. 말하자면. 뭐 다양한 이름을 붙이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 갖고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뭐 난리친 게 이게 동양 철학이에요. 그리고 한국 철학이기도 하고 전통으로서의 한국 철학. 그러면 동양 철학도 끝. 아주 다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만 알아서는 좀 아쉽잖아요. 뭘 도대체 그거 갖고 뭔 얘기를 했는지. 이놈은, 놈이라 해서 미안합니다. 이놈은 뭔 얘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저 사람, 저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더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뭐 크게는 철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게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다고 했는데 이런 구분 말고 이건 대상이죠. 이런 구분 말고 다른 구분은 없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철학자들은 세 가지를 관심을 알고 싶어 해요. 아까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 일을 하는 게 철학이라고 그랬잖아. 세 가지를 알고 싶어. 하나는 도대체 있는 게 뭐냐? 근데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진짜로 있는 게 뭐냐? 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말고 이런 것도 많은데 진짜로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있는 걸 뭐라 그랬어요? 존재라 그런다 그랬잖아. 존재 한자로. 그래서 존재론이라 그래요. 있음에 관한 이론, 존재에 관한 이론에서 존재론. 자, 진짜로 있는 게 뭐냐? 이거 이 알고 싶어 하는 게 철학자들이 첫 번째 관심. 이건 주로 고대 철학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도대체 안다는 게 뭐냐? 아까는 있다는 게 뭐냐인데 이번에는 안다는 게 뭐냐? 그래서 안다는 걸 우리가 지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지식은 뭐냐? 가짜 지식. 요즘 가짜 뉴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거야. 아까도 진짜로 있는 게 뭐냐, 가짜로 있는 게 뭐냐 했듯이 지금도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그 알아낸 게 알지자 써서 지식 아닙니까? 진짜 지식이 뭐고 가짜 지식이 뭐냐? 이걸 이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 자, 우리 이 안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라고도 하잖아요. 네, 한자 말로. 그래서 요거는 이런 이론을 인식에 관한 이론이라 해서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알고 싶은 거고 철학자들이 세 번째로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도대체 가치 있는 것은 뭐냐? 가치 있는. 그리고 이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진짜로 가치 있는 게 뭐냐? 뭐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은 많은데 진짜로 가치 있는 건 뭐냐? 이런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가치에 대한 이론이라 해서 가치론이라고 합니다. 여기 윤리학이 포함돼요.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뭐 정치 철학, 사회 철학 이런 것들 다 여기에 속합니다. 실천에 관한. 또 종교. 종교는 많이 여기에 겹치는데 종교 중에 하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랑해라 뭐 어째라 뭐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여기 가치론에 속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 진짜로 있는 게 뭐냐 이 존재론에 대한 관심 이 관심은 주로 고대 철학자들이 많이 가졌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이 진짜 지식이 뭐냐 이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근대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데카르트, 칸트, 뭐 헤겔 이런 사람들, 흉 뭐. 그리고 현대 와서는 주로 이런데 관심보다는 이런데 관심 별로 안 가져. 뭐 진짜로 있는 게 뭐냐 그런 걸 따져봤자 그건 과학자들한테 주지. 과학자가 할 일이고 뭐 우리가 뭐 굳이. 그다음에 진짜로 진짜 지식, 진짜로 안다는 게 뭐냐, 뭐 이런 것도 그 인지과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할 일이지.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제 남은 거는 뭐가 가치 있냐. 그래서 현대 철학자들은 이 뭐 다 다루긴 하지만 특별히 무엇이 가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그걸 알고 싶어 하는 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강의를 쭉 하는데 고대부터 중세는 뺄게요. 중세도 있긴 한데 그다지 의미 있는 철학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중세 철학 연구하는 분들이 화를 내겠지만 어쨌든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게 중세를 연구하는 분들이 중세를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중세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게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은데 왜 암흑기를 하냐. 그때도 사람이 살았고 뭐 등등 하는데
어쨌든 다른 거랑 비교해 보면 그쪽이 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중세는 뺍니다.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중세는 주로 신학, 철학보다는 신학의 시대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학이 종교 철학이에요. 뭐 말할 수는 있지만 주로 재탕, 플라톤 철학을 갖다가 신학으로 바꿔서 써먹었고요. 그러다가 좀 실증이 나니까 혹은 뭐 다른 뭘 하고 싶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를 또 가져와서 그걸 또 종교의 옷을 입혀서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따로 뭐 이렇게 의미 있게 연구할 필요성을 보통 못 느낍니다. 그저 중세를. 왜냐면 재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굳이 그것도 종교 옷을 입혀서. 자, 그래서 일단 중세는 뺍니다. 고대 철학을 다루고요. 고대 철학의 가장 중요한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 소크라테스부터 다루지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너 자신을 알라봐 밖에는. 그리고 알려진 건 다 플라톤을 통해서 알려졌어요. 근데 플라톤이 그 대화 편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주인공들이 대부분이 다 누구냐? 소크라테스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로 빙의한 거지. 그걸 소크라테스 철학으로 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소크라테스는 안 다룬다. 그래서 플라톤, 그 다음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다룹니다. 그리고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또 한 사람을 다루는데 에피쿠로스를 다룹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의 철학자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런 뭐 쾌락 이 얘기하기 이전에 이런 그 진짜로 있는 게 뭐냐 해서 이 에피쿠로스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헤라클레이토스의 전통을 이은 사람입니다. 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파르메니데스의 전통을 이은 거죠. 근데 이 에피쿠로스는 그런 게 어딨냐. 세상은 다 변하는 거지. 예. 그리고 변하지 않고 어디 숨어 있는 변하지 않는 그 무언가 그걸 흔히들 철학자들은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변하는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은 현상이라고 하고 이렇게 드러나 보인다 이거죠. 현상. 그리고 그 드러나 보이게끔 하는 그 뒤에는 배후 세력. 박근혜 대통령이 이 배후 세력 때문에 탄핵당하고 뭐 감옥에 갔잖아요. 그 배후. 그 배후인 무엇인가 있다. 본질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면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는 그런 거 없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없고 뭐 보이지 않으니 그딴 거 중요하지도 않다. 현상이 중요하다. 우리 눈에 보이는 변화는 이걸 이제 주장한 철학자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를 다뤄보고 그리고 중세를 건너뛰고 근대에 와서는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데카르트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데카르트. 이게 플라톤의 전통을 이은 거예요. 네. 자, 데카르트. 근데 이때는 뭐라 그랬어요? 안다는 게 뭐냐? 제대로 안다. 진짜로 안다는 게 뭐냐? 이게 관심을 가졌잖아요. 근데 데카르트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합리론자잖아요. 합리론자. 합리론자라는 것은 뭐냐면, 합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라고 하는 건 이성이에요, 이성. 합은 뭐냐? 합치된다, 부합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성에 맞는 것,
이게 제대로 된 알미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성에 맞는 거, 혹은 이성을 통해 알아낸 거. 이게 제대로 된 알미다. 진짜 지식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성주의자인 거지. 합리론자들은 이성주의자. 그리고 거기에 반대해서, 데카르트는 대륙 철학이죠. 예, 주로 유럽, 프랑스 이쪽에 있었고, 합리론자는 주로 여기 많았고, 영국, 섬나라죠. 영국에 있었던 철학자들은 아니다. 무슨 소리냐. 이성이 아니라, 우리 감각 경험을 통해서 알아낸 건 이게 진짜 지식이다. 라고 주장을 했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로크라든가, 뭐, 휴미라든가, 뭐, 이런 수많은 영국 철학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경험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죠. 경험을 통해 알아낸 게 진짜 지식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경험론자들. 예. 그리고, 이러고 나서 독일 쪽에서 칸트라는 사람이 불쑥 나와갖고, 니들 둘 다 틀렸다. 예.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예. 뭐, 감성 없는 이성은 뭐 어쩌고, 이성 없는 감성은 어쩌고 하는 유명한 말. 뭐, 공허하고 맹목적이고. 이성 없는 감성은 이성 없는 감성은 맹목적이고, 그죠? 감성 없는 이성은 공허한 거죠. 뭐 말은 이제 앞을 먼저 한 것 같아요. 공허하다는 말을 먼저 한 것 같아요. 감성 없는 이성은 공허하고, 또 이성 없는 감성은 맹목적이다. 이 얘기는 감성이란 건 감각 경험,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말이 아주 유명한 말 같지만, 뭐, 별 얘기 안 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야. 봐. 한번 보십시오. 감각 경험이 없는 이성. 그러니까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거나 알아보지 않은, 이성 갖고만 알아낸 그 지식이라는 것은, 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하다. 우리가 더 새롭게 알 수 있는 게 없어. 예를 들어서 이 책, 이 책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이 노란색이라는 걸 내가 보질 못했어. 근데 이성으로만 막 이렇게 해갖고 뭐라고 주장을 했어. 그럼 그것도 뭐 알아낸 거이긴 하지만 내용이 없잖아요. 도대체 색깔과 관련해서 내가 나한테 알려주는 정보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감각 경험 없는, 이 감성이라고, 감각적인 게 없는, 이성적인 것만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알아낸 지식, 이건 내용이 없다. 그걸 공허하다. 독일말로는 뭐, 레아,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비었다. 그걸 뭐 아주 유식하게 공허하다라고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감각 경험만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같구만, 아 이게 지식이다, 이게 진리다라고 주장을 하면 얘는 이성을 갖고 따져봐야지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지식인지, 뭘 이성을 갖고 뭘 따져보는 이성적인 판단이 없으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구만 얻은 지식은 맹목적이다. 자, 맹목적이라는 건 멋있는 말 같지만 독일말로는 블린트. 눈이 멀었다. 예. 자, 뭐 질서가 없다는 거죠. 방향이나 이런 질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칸트가 한 거죠. 자,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헤겔 등장. 아, 이게 세세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다룰 사람들, 헤겔, 칸트. 그 다음에 칸트를 비판하고, 등장한 사람이 헤겔이죠. 독일 철학자죠, 똑같이. 여기 이제 근대 철학자들. 그 다음에,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뭐, 니체도 했지만, 니체 이전에 마르크스.
마르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19세기에, 그러니까 예, 누구죠? 니체보다 조금 빨리 태어나서, 뭐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죠. 마르크스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자본론을 쓰고, 이제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대 철학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니체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 철학으로서는 니체, 그 다음에 니체 철학을 이어받은 하이데거, 예. 그 다음에 칸트의 그 어떤 전통을 이어받긴 했지만 현대판으로 내놓은 존 롤스라는 미국 철학자가 있습니다. 롤스라는. 이것도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현대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뭐 그 이승종 씨인가 뭐 그 선생님이 오셔서 강의를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작년인가 그죠?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철학 저도 철학자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할 겁니다. 예. 자, 개괄적인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플라톤 철학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죠. 고대 철학입니다. 플라톤 철학은 이름이 있어요. 이데아 철학이라고 해서 이 플라톤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열쇠말은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도대체 그게 뭐고 도대체 그걸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리고 여러분 이해할 때는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게 존재론에 관한 거다. 진짜로 있는 게 뭐냐에 관한 플라톤이 대답이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게 그렇듯이 우리가 왜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철학자들이 왜 이런 걸 알고 싶어 하냐. 그냥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뭐 진짜로 있는 게 뭐야? 또는 진짜 지식은 뭐야? 또 진짜로 가치 있는 건 뭐야? 이 모든 관심이 사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다. 그래서 이 철학이든 도대체 어떤 문제에 도움이 되는지 그걸 알고 그 철학을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플라톤은 행복한 삶을 뒤흔드는 문제 중에 이런 얘기들 가끔씩 하죠. 가슴이 떨리는 일을 하라고요? 현실을 참 모르시네요. 그 젊은 친구들한테 쉽게 얘기하잖아. 가슴이 떨리는 일을 좀 해.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젊은 친구들이 아, 진짜로 감동적이에요. 고마워요. 막 이럽니까? 아주 코웃음을 치죠. 참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현실이 얼마나 각박한데. 네?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지 마라. 그죠? 현실을 잘 모른다. 여기 핵심이 이거예요. 현실을 잘 모른다. 현실을 잘 모른다. 자, 그 다음. 이상은 좋은데 현실적이지 않아요. 뭐 비슷한 맥락인데.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플라톤 철학을 이해할 때는 바로 이상과 현실. 그 둘 사이의 문제. 이거 갖고 우리 뭐, 살아오면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도 결혼할 때도 누구랑 결혼할까 할 때 그 이상적인 게 있고 현실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거면 이 A랑 결혼해야 되는데 거의 생각만 해도 그죠?
힘들어. 그러면 이제 B랑 결혼하게 되죠. 주로 A는 뭐야 다른 거 다 좋은데 가슴도 떨리고 뭐 좋아서 죽겠어. 막 얘만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딱 하나 없어. 딱 하나 없어. 근데 하필 이게 없어. 근데 B는 이게 있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 근데 가슴이 안 떨려. 가슴이. 그래서 그 사이에 갈등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이게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죠. 주로 직업, 대학, 뭐 등등으로 이거랑 관련돼 있는 이걸 보장하는 지금 의사들 난리 났지 않습니까? 뭐 국민의 건강을 뭐 정부가 내팽개쳤다 뭐 의사를 지금 2,000명인데 3,000명인데 2,000명을 늘리면 그렇게 교육받은 의사들이 한 이게 제대로 된 의사가 나올 거냐 뭐 온갖 얘기가 많은데 그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아시죠? 물론 의미가 있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지금 뭐 정부도 뭐든 이 난리 치는 거는 이거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거죠. 그리고 정말 가슴이 안 떨리는데 의사랑 결혼하는 이유도 알잖아요. 물론 가슴도 떨리면서 의사면 진짜 좋지. 그건 뭐 갈등이 없죠. 이상과 현실 사이 갈등은 없는데. 예. 근데 예. 이 얘기는 이제 살면서 우리는 숱하게 이상과 현실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플라톤 철학은 뭐 이데아 철학이니 뭐 고상하게 뭐 얘기를 해도 사실 이 문제를 다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예, 잘 들으셨죠?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노래입니다. 김강석의 노래. 뭐 이 노래 들으면 여행 떠나고 싶죠? 아, 살랑살랑 따뜻한 바람이 지금 불어옵니다. 예, 그러면 어디든 좀 가고 싶은 마음 드는 그런 노래인데. 자. 도대체 이 노래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의 키워드는 뭘까요? 이번 키워드는 설렘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자, 여기서 바로 바람 키워드. 자, 이 바람이라는 것은 공기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공기의 이동을 통해서 구름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구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또 모양을 변화시키는 이런 거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란다라고 할 때 그 바람이기도 하죠. 예, 그 바람도 뭡니까? 변화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이런 바람이든 저런 바람이든 변화를 원하는 거다. 변화라는 것. 그래서 이때 우리가 행복과 관련한 바람은 바로 우리 변화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법이 뭘까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꿈조차 꾸지 않으면 이미 꿈은 실현되지 않았다. 자, 이걸 바람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뭘 바란다 하는 건 꿈이죠. 꿈. 세상 이상이기도 하고 아까 문제를 던졌잖아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 우리가 왔다 갔다 했듯이 이때 그 이상에 해당되는 게 꿈이죠. 그 꿈은 다른 말로 하면 바람이고
근데 꿈도 꾸지 마라. 도대체 현실을 모르는 그런 꿈은 버려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언감생심. 도대체 네가 그런 걸 바래도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이상만 쫓지 말고 꿈만 꾸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은데, 자, 이 꿈을 갖는다고, 꿈이라는 거는 사실 누군가 바람, 나 이게 꿈이요, 꿈입니다 했을 때그 꿈은 쉽게 이룰 수 있는 거면 꿈이라고 합니까? 야, 나 오늘 저녁 김치찌개 먹는 게 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김치찌개는 끓이기 어려우니까 이제 오늘 저녁에 내가 밥을 한 공기 먹는 게 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죠. 그 얘기는 꿈은 혹은 이상은 이루기 어려운 것을 주로 꿈이라고 하고 이상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을 갖는다고 해서 그 꿈이 꼭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실현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야 꿈이지. 내가 오늘 저녁에 밥을 먹겠다라는 꿈, 바람. 아, 이거는 쉽게 실현될 수 있죠. 그런 건 꿈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쉽게 실현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꿈을 갖는다고 해서 그 꿈이 꼭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아예 꿈을 갖지 않으면 그 꿈은 이미 실현되지 않았다. 이게 바람의 철학이에요. 자, 베를린에 가면 베를린 그 지하철역에 주로 유명한 사람들의 문구를 이렇게 해놔요. 뭐 베를린에도 광고도 이렇게 붙어 있지만 이런 것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자, 뭐라고 써 있냐면 독일 말이에요. Wer kämpft, kann verlieren. 뭐 싸우는 사람은 질수 있다. 싸우면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싸우지 않는 사람은 이미 졌다. 예. 멋지잖아요. 이건 누가 얘기를 했을까? 브레이트라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극작가가 있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멋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얘기를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이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노래에서도 읽어낼 수 있다. 꿈을 가지고 떠나자는 거 아닙니까? 예. 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떠난다고 해서 그걸 꼭 우리가 거기에 도달한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떠날 생각을 안 하면 이미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이제 바람의 찬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상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런 얘기를 잘 들려줄 수 있는 이런 바람의 철학을 잘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레볼루셔너리 로드라는 영화인데요. 번역을 하면 혁명의 길이에요. 혁명의 길. 레볼루션 하면 혁명이지 않습니까? 로드는 길이고 혁명의 길. 자, 요 주인공들 아주 낯익은 사람들이죠. 이두 사람이 어디 나왔어요? 타이타닉에 나왔어요. 남자 주인공 디카프리오고 여자 주인공은 윈슬렛. 그 유명한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타이타닉에서 그배이 난간에서 이렇게 손 벌리고 그죠? 뒤에서 이렇게 포옹하고 그 장면. 바로 이 주인공들입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두 사람은 저 어느 파티인가 뭐 거기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의 꿈이 있었어요. 배우가 되는 거였어요. 자, 근데 그리고 이 남자의 꿈도 있었어요. 파리에 가서 사는 거예요. 파리. 파리. 프랑스 파리. 자,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 현실이라는 게 녹록지 않죠. 이 사람들이 꿈을 실현하기에는. 그래서 어디서 사냐면 뉴욕에 그 서 좀 한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곳인데 뭐 회사는 뉴욕에 있지만 출퇴근하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그 동네에 이 사람들이 사는 그 거리 이름이 혁명의 길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붙여놨겠죠. 자, 근데 결혼 때문에 잠시 미뤘고 여자가 꿈을 남자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근데 또 그 꿈을 이루려고 하니까 아이가 덜컥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 키우느라고 또 꿈을 못 이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살다가 이 여자가 어느 날 야 이건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너가 가고 싶었던 살고 싶었던 그 파리로 가서 살자. 그러니까 남자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파리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마침 이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합니다. 이 남자에게. 그러니까 남자가 눈이 번쩍 들어서 이제 현실적인 눈이 띈 거죠. 그래서 이 여자를 말립니다. 가지 말자. 아까 그 노랫말에 우리가 낯선 곳으로 갈 때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이 들죠. 하나는 기대 때문에 설레죠. 근데 한편으로는 낯설기 때문에 두렵죠. 근데 이 친구는 여기 남고 싶은 생각이 좀 더 드니까 그 승진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한테 그 두려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먹고 사냐, 뭐 먹고 사냐가 중요하죠, 늘. 현실은. 이걸 갖고 막, 그리고 주변 이웃들도 막 부럽기는 해. 하지만 자기들은 꿈을 못 이루고 여기서 그냥 눌러 앉아 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상을 쫓아, 꿈을 쫓아서 이게 가면 배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주변에서 걱정해 주는 것처럼, 뭐라 그러냐면, 야, 거 가서 뭘 먹고 살래?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해서,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자, 그러다가, 셋째인가요? 둘째인가 셋째인가? 그까지 임신을 해버려, 덜컥. 현실이라는 게 이것만이 아니고, 아이까지도 현실인 거죠. 이상을, 이 발목을 잡는. 그래서 결국, 여자는 낙태를 결심합니다. 이때가 60년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의술이 잘 발달하지 않은 때. 집에서 그냥 혼자 낙태를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과다 출혈로 죽습니다, 여자가. 그리고 남자는 막, 울고. 뭐 이렇게 끝나는 영화가 바로 이 레볼루셔너리 로드, 혁명의 길이라는 영화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아시겠죠? 이상을 실현한다는 것, 꿈을 쫓는 삶이라는 것은 마치 마치 혁명을 하는 것 같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다. 근데 혁명이 성공하면 새로운 세상이, 꿈 같은 세상이, 이상적인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바람의 철학을 잘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죠? 꿈을 가지면 실현되지 않을 수 있지만 꿈조차 꾸지 않으면 이미 실현되지 않았다. 자, 브레이트의 말로 얘기하면 싸우면 질 수도 있지만 아예 싸우지 않으면 싸움조차 안 하면 이미 졌다. 자, 이상은 좋은데 현실적이지 않아요. 자, 이 얘기가 얼마나 와닿는 얘기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아, 여기 이 이야기 바람이 철학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노래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바람이 철학 꿈꾸면 실현되지 않을 수 있지만 꿈조차 꾸지 않으면 이미 실현되지 않았다. 아, 이 그 철학을 잘 보여주는 철학이 바로 플라톤의 철학입니다. 이건 쉬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분 쉬나요? 10분인가 15분인가? 1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고 나서 뵙겠습니다.